인간이 직접 운전하는 시대는 이제 이 세대가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내연기관차와 작별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제 자율주행 시대의 차가 오고요. 네덜란드나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는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자, 올해의 우리나라의 야심찬 이 수소차의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우리는 기대를 크게 모으고 있는데요. 전기차, 수소차, 이 친환경차 개발 생산. 특히 이미 한국은 2030 수소차와 연료전지 모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이미 혁신성장의 대표 사례로 전략 육성하는 문재인표 산업정책으로 떠올랐는데 자, 친환경 주도권이 이제 대기에서 도로로 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전기차와 수소차 승자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요 여러분 이 승자를 따지기보다 어떤 종목이 주식시장에서 내로라하는 주가 상승을 보일 수 있을까 따로 뭐 전기차 수소차를 이분법적으로 보기보다 종목별로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다 같이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1월 달에는 그냥 수소차 나만 가자를 얘기를 했었지만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 낙폭이 있는 것도 있고 그 올라가는 게 조금씩 수소차가 좀 수소차의 파워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반대로 오늘부터 그동안 열심히 쉬던 전기차가 움직이기 네.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톤 터치, 바톤! 이렇게 하면 이제 전기차, 그래, 내가 받을게! 오늘 파워로직스가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그동안 좀 많이 못 움직였던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이 좀 많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대형주 쪽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전기차가 어떻게 보면 LG화학이나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가 가장 크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LG화학 같은 경우도 2만 원대에서 지금 현재 37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주가는 조금 더 위로 움직이고 여러분들 눈앞에 어떻게 보면 전기차들이 많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게 바로 이 LG화학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예요? 결국은 이 전기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실제적으로 이제 전자재료 쪽도 지금 현재 최근에 분위기가 어떻다? IT의 분위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삼성 SDI가 다시 한번 전고점 원저리까지는 움직여줄 수 있는 거리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소형 같은 경우는 LNF, 에코프로, 포스코캠텍 같은 경우가 다 이게 음극재, 양극재 업체들입니다. 실제로 돈을 버는 애들입니다. 전기차 쪽에서 벌써 벌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자. 네. 잠시 수소차가 쉬어가면 전기차가 달릴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가냐가 문제가 아니라 네. 이렇게 서로 바통터치를 하면서 네. 그럼 이제 명칭을 뭐 수소차, 전기차도 좋지만 좀 더 친환경차 이렇게 그렇게 하셔도 되죠. 네. 탑픽적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아까 네. 대형주 얘기해주셨고요. 네, 대형주 했고, 삼성 SDI 네, SDI가 LG화학 얘기해드렸고요. 중소형주에서는 LNF하고 에코프로 정도 지금 현재 보시면 좀 예. 가격 측면에서 상당히 좋지 않나라는 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탑픽 종목 알아봤습니다. 기술의 발달은 인간으로 하여금 운전하는 세대의 마지막 세대임을 알린다라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네요.